실제 그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요, 괴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꽤 있어요.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짐승들, 그 괴물들, 그 모습들은 아마 그 당시에는 보지 못했던,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그갭 속에서 괴물의 모습들 나타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유독 중종 때 나타났던 그 괴물은 아직도 우리의 상상력으로서는 감을 잡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. 당시에는 정말 이 조선 조정을요, 공포에 몰아넣었던 것 같아요. 결국은 왕이 나 무섭다, 다른 데로 좀 가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죠. 세종 3년에 전문적으로 호랑이를 잡는 군인들을 모집을 하거든요. 호랑이를 잡는 전문 군인들을 차코 갑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용맹하거든요.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로 중종시대 공포에 몰아넣었던 그 물개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. 중종은 새로운 신진 세력들을 많이 등용을 하거든요. 기존에 있었던 세력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훈구 세력이라고 하고, 중종이 새롭게 등장시키려고 했던 세력들을 사림이라고 하거든요. 이 중종시대는 바로 이 훈구와 사림 간의 그 권력 투쟁이 전개되는 시기였습니다. 바로 이런 그 권력 투쟁을 배경으로 해서 무언가 기이한 짐승과의 연결구를 잡아서 그 시대를 불안하고 공포에 떨게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. 조준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연산군 때 처음 만들어진 곳인데요. 이 조준방에는 분명히 아주 다양한 그런 동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과연 이 조준방에 있는 이 동물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? 왜냐면 연산군의 어떤 광폭한 어떤 그런 성격들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물개, 그런 상상력이 지금 이 영화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기본적으로 이 조선왕조 실록은요,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기록물들입니다.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록들이 글자 기반만 있지 그림 같은 건 없다는 거거든요. 이건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이번 영화를 통해서 그 기록으로만 남겨져 있던 그 실체를 현대인의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복원시키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궤 9월 12일 대개봉.